막 배그보다 좀 나은 게임이 되고 싶다 하면은 마비노기도 자기장을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제넨의 디스코 토크쇼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디스코 토크쇼는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디스코 토크쇼고요. 어떤 분이든지 어떤 논리, 어떤 헛소리 논리, 어떤 병맛 논리로도 참여할 수 있는 병맛 토크쇼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자, 오늘의 주제, 저번에 마비노기 인싸게임인가 아싸게임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었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 마비노기 배틀그라운드 뛰어넘기 가능한 것인가? 수요조사를 해볼까요? 먼저 마비노기 배틀그라운드 넘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크하프님, 뭐, 티엔님, 버드네님, 아, 광대님 찬성! 마비노기 배그 뛰어넘을 수 있다 찬성 한 분 나왔고요. 버드네님 찬성 나왔고요. 반대 나왔고요. 티엔님 반대 나왔고요. 찬성 나왔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찬성 셋, 반대 하나. 자, 시청자분들과 사람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토크쇼는요, 재미와 예능으로 장난스럽게 하는 토크쇼입니다. 즉, 어떤 논리와 어떤 거에 대해서 절대로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아니면 싸우는 거라 뭐 이런 거는 약간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먼저 우리 마비노기가 배틀그라운드 이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먼저 찬성부터 얘기해볼까요? 찬성이 많으니까 희극 속 광대님께서 먼저 토크의 주제에 대해서 찬성표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희극 속 광대님 한번 마이크 켜주세요. 예. 본인이 마비노기가 배틀그라운드 이기는 거 가능하다는 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긴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배틀그라운드가 마비노기를 오히려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배틀그라운드 지금 핵이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게임하면은 네.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게임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운 체험을 해주게 해줘야 되는데 네네. 배틀그라운드 전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비노기가 지금 이길 수 있는 확신한 이유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즐거운 체험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만약에 그 저도 궁금한 건데 만약에 배그 같은 경우는 이제 마비노기에 비해서 추억이 좀 생기긴 좀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단발성 게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우리가 미래관적으로 좀 약간 미래를 볼 때는 마비노기가 좀 더 그 점에서 장기간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죠. 마비노기는 현재까지도 지금 장수해오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많은 유저들과 힘을 합친다면 계속해서 더 장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맞춰보자면 배틀그라운드 일단 핵이 판치고 좀 즐거움과 재미가 좀 약간 단발성이다라는 거에서 했고 마비노기는 추억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길게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광대님. 그다음에 버드네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버드네님 찬성, 마비노기가 배틀그라운드 뛰어넘기 가능하다 참성을 하셨는데 자, 본인의 의견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마비노기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오,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네, 점유율이나 게임하는 유저 수를 이제 이기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불가능하다? 네. 네, 그래서 마비가 배틀그라운드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 뭔데? 캐릭터 대 캐릭터 승부를 하는 겁니다. 캐릭터 대 캐릭터 승부라고요? 네. 배틀그라운드 그 캐릭터가 자 버드네 잠깐만요. 버드네 지금 마이크가 파열음이 너무 심하거든요. 조금만 옆으로 비껴서 해주세요. 아, 네. 지금 됐나요? 배틀그라운드 그 캐릭터가 총밖에 못 쏘지 않습니까? 아, 총밖에 못 쏜다. 네. 네, 근데 마비노기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마법을 쓰든 왜요? 창을 쓰든 총을 쏘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대1로 붙으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비 캐릭터가 이깁니다. 저 죄송한데 배틀그라운드는 총 아니에요? 마비노기 밀레시안이 총 맞는다고 죽습니까? 아, 좋아, 의견 좋아, 의견 좋아. 총 맞으면 죽습니다, 그냥. 의견 좋아, 의견. 그러니까 즉 마비노기는 캐릭터가 너클도 있고 막 그냥 창도 있고 막 활도 있는데 배그는 돌진하면 총도 막습니다. 아, 돌진하면 총. 네. 아, 돌진하면 아오에 와서 봐. 아, 돌진하면 총 막는다. 좋다. 야, 의견 좀만 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재밌는데? 아, 준비한 게 여기까지 밖에 없어가지고. 오케이. 아, 좋아요.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정리해 보자면 마비노기 총칼 뭐 돌진까지 써가지고 총 맞아도 안 죽고 불사의 몸이고
돌진하면서 딱 때리면 끝나는데 배그 총밖에 없다. 아, 권총 총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아, 자 일단 잠깐 끄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반대표 마지막 아 찬성표 마지막 다크아프님 얘기해볼까요? 네. 자 찬성에 대해서 의견 한번 얘기해주시죠. 일단은 마비노기는 네. 자동차가 없어요. 하지만 가짜가 자동차가 있어요. 아 저희 밥차 있잖아요 밥차. 아이 그 쩔도 안 되죠. 쩔도 안 되다. 아 다시 말해서 그래서... 마비노기에는 차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은 1층 되잖아. 근데 마비노기는 3인칭 된다. 아 배그는 1인칭인데 마비는 3인칭이다. 그렇죠. 그리고 배그는 캐릭터가 3D 캐릭터잖아요. 네. 마비노기는 2D 캐릭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비노기가 이깁니다. 때문에 싹 가능. 근데 차가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아 아니죠. 차는 기름도 넣어야 되잖아요. 아, 차는 마비는 기름 넣어야 된다. 기름 안 넣어도 되잖아요. 아 차는 기름 넣어야 되는데 마비는 기름을 안 넣어도 된다? 그쵸. 아 좋아 좋아. 너무 좋은 의견. 아 되게 좋아요. 근데 마지막 의견 또 뭐였죠? 배그는 배그 캐릭터가 3D 캐릭터잖아요. 네 3D. 하지만 마비노기는 2D 캐릭터예요. 마비는 2D다. 그렇죠. 그 아기자기한 그런 어. 캐릭터도 많잖아요. 아기자기한 캐릭터 많다. 하지만 배트가는 뭐니까 딱 3D 캐릭터 딱 어? 그 하면 그거밖에 네. 없어요. 아 배그는 3D 딱 하면 그거밖에 없어. 어? 뭐 다양한 게 없단 그쵸. 말이야. 그거예요. 아 그거라고요? 네. 오케이. 아 너무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역시 창의력 대장들이 많으시네요. 이게 참 마비노기가 배틀그라운드 뛰어난 거 불가능하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봐야죠. 자 우리 티엔님. 아 안녕하세요. 자 본인 짧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누군지요? 네 현재 유튜브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티엔 이군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지금 마비노기 배틀그라운드 뛰어넘기 이 반대로 이제 해주셨는데 한번 의견 한번 좀 이렇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마비노기가 배그를 뛰어넘을 수 없는다의 그 찬성의 논리에 반박을 해보자면은 일단 네. 첫 번째가 뭐 배그에 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걸 봤겠는데 네, 네. 제가 해외 서버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배그를 뛰어넘으려면은 일단은 신규 유저들이 그 기존에 있었던 게임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마비노기를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컨텐츠가 좀 늘어나야 되고 네. 세 번째가 이 신규 유저들을 위한 뭔가 그 문서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이제 또 얘기를 나눠볼 건데 마비노기 우리가 그러면은 이 마비노기가 솔직히 그 객관적으로 뭐 유저 수 그리고 뭐 순위권 그리고 인지도 다 배틀그라운드에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보다 정말 이것만큼은 배그 진짜 뛰어넘기 쌉가는 이것만큼 배그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 이건 최고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게 있나요?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분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광대님이 또 의견 이거 토크맨이야 토크맨 광대님이 또 의견이 많습니다. 자 네 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마비노기가 이것만큼은 그 제가 배틀그라운드 그냥 이기기 삽 가능이다 뭐가 있죠? 일단은 둘의 게임 종류 자체가 다르긴 한데 네네네 마비노기는 그래도 RPG답게 컨텐츠가 한참 많은 게 당연합니다. 컨텐츠 양은 많다. 한참 많아요. 아까 이제 티에르니군님께서 말했는데 그 컨텐츠가 뭐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 할 거 다 하고 계속 그냥 새 컨텐츠 기다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게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네네. 당연히 컨텐츠 양으로는 압도적으로 마비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배틀그라운드는 매번 만나가지고 숨었다가 총 싸우고 죽이고 으악하고 끝나요. 아 되게 좋은 의견인데 아 좋다. 컨텐츠 그래. 하나밖에 없어요. 마비노기 그에 비해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 그 악기 연주 나왔을 때 사냥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3시간 동안 광장에서 악기만 연주했습니다. 다. 사냥 말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와. 컨텐츠 넓고 널렸습니다. 이거 배틀그라운드보다 쌉 이기기 가능합니다. 야. 여기까지입니다. 레벨 마비노기 이런 경우야. 어? 레벨 만렙 다 찍어놓고 아 게임 개노잼 할 거 겁나 없네. 컨텐츠 부족하네. 뭐 만게임이다 그렇죠 뭐.
하루에 20시간씩 하면서 게임만 하면서 계속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이야 마비노기가. 마비는 매년 아주 중년 판타지 파티를 한다. 근데 그거는 한번 끊겼으니까 좀 아쉽고. 자, 이러면 지금은 교양 있고 지식 있는 로젠젤의 디스코 토크쇼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버드네님께서 이번에는 마비노기 이것만큼은 배틀그라운드를 완전 압도적으로 이겨버린다에 대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버드네님 나와주세요. 네. 자, 버드네님 본인 생각했을 때 마비노기가 배틀그라운드에 비해서 이것만큼은 이긴다. 아, 뭐가 있을까요? 그거밖에 없죠. 깨끗한 유저. 깨끗한 밀레시언. 깨끗한 밀레시언. 네. 왜냐면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티에르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신규 유저가 유입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배틀그라운드가 좀 더 신규 유저 유입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 스쿼드로 돌리는 이제 그런 체제다 보니까 음흠. 욕을 하는 유저들이 꽤 많아요, 진짜. 아, 그쵸. 근데 마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진입 장벽이 좀 높긴 하지만 고인물들이 뉴비를 도와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좀 츤데레 같이 막 혼자 돌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셨어요? 아, 저 이제 G1 최종 부공 남았어요 하면 같이 돌아주고. 그 유저만큼은 마비노리가 배틀그라운드보다 낫지 않나. 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크아프님 한번 마이크 켜보세요. 네. 자, 다크아프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낫죠? 아, 마비노기 다른 서버 가도 완전 뇌비잖아요. 네. 고인물들이 와서 막 도와줘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겪어보신 일입니까? 아, 그럼요. 제가 하프 서버인데 뉴트 서버에서 놀다가 그 초보 채널 초보 채팅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제가 도와준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크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고인물이 누비 도와주고 누비도 누비를 도와줄 수 있다. 같이 파티플에서 던전 돌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은 거죠. 아, 또 이게 배틀그라운드를 뛰어넘기 사건합니다. 그 배그는 뭡니까? 스쿼드 하죠. 스쿼드는 뭡니까? 못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아, 못하게 나가버린다. 아. 그쵸. 깔싸하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비는 던전 돌아도, 튕기면 다시 돌아와요. 네. 다시 돌아가도 같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 끝까지.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역시 고인물이 뉴비를 좋아준다. 자, 일단 그렇죠, 그렇죠. 다크아프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TN이 의견 들어볼 건데 이길 수 없어. 마비노기는 100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의견 하나만 더 얘기해주세요. 다시 말해주세요. 그 의견, 그 이유. 렉도 일단 원인이 있고. 네네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RPG 게임보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려는 수준의 좀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네. RPG 막 이렇게 스토리라인 뭐 이런 거 다 잡다한 거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들어서 그게 힘들지만 배틀그라운드는 그냥 나가 싸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단순한 거죠, 이게. 단순하게 싸우니까 이게 훨씬 낫다. 단순한 게임을 원하지 어려운 게임을 원하진 않아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스토리라인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구나. 마비능이 말고 좀 심심할 때 스트레스 풀 때는 스타크래프트 2를 해요. 한 판만 하면 땡이니까. 저가 하면 빡치는데 테란으로 하면 좋지, 하여튼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명씩 이 들어본 거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만 일단 켜주세요, 다들. 정신승리 방송 같은데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여기?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여기서. 여기 와서, 아니, 무슨 마비노기 듣보적 게임이 배틀그라운드 어떻게 이긴데? 다른 게임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고인물들이 초보자, 뉴비들을 도와준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여러분들? 똥나무. 똥나무. 예. 똥나무. 제가 와우를 했었는데, 네. 와우 그때 리치왕의 분노가 나왔을 때 했었거든요. 그때 가방 없다고 하니까 그 고인물들이 가방을 되게 막 비싼 거를 막 이렇게 주더라고. 이거 끼라고 막. 각자 다른 게임 했을 때 RPG 같은 거 이런 종류의 RPG 같은 것들 뉴비 도움 받아봤다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다크아프님 방금 전에 어떤 게임 있다고요? 메이플스토리. 어떤 거? 메이플스토리? 도움 받았어요? 아, 메이플스토리 그러면은 같이 사냥하는 게 그런 감이 있어갖고 파티 해갖고 네. 뭔가 유저들끼리 모여서 보스를 잡거나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도움 많이 주는 건가요? 마비노기보다 더?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것까지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버드네님.
저는 마비노기 RPG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봐서 네. 좀 최근에 한 게임이 하나 있는데 다크소울3라고 아시나요? 다크소울3? 다크소울? 예. 예, 진짜 거기서는 진짜 모든 고인물들이 뉴비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시네요. 아, 버디님 그 다크소울은 진짜 뉴비 많이 도와줘요? 신기하네? 제가 그 저번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그 DC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 20시간 동안 도와주겠다고. 우와! 20시간? 다크소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연 설명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주세요. 아, 네. 고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 네. 다크소울을 한다고 초회차라고 하면 그 링크가 DC든 어디든 퍼져요. 아, 퍼져요? 금방이든. 네, 그 진짜 네. 맞아요. 진짜. 그냥 만약에 지금 로제님이 다크소울 3 초회차 이러고 하면은 그 링크가 2시간 내로 퍼집니다. 와. 그러면 고인물이 와요. 아, 진짜요? 그리고 구원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잔불이라고 하죠. 네, 잔불 맞아요. 마비로 치면은 완포. 아, 그 잔불을 완포. 99개를 줍니다. 그 99개를요. 그게 개당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99개면 로제님이 그 무명왕 잡는 데까지 쓰고도 남아요. 와. 일단 여기서 시청자분들 채팅순간 읽어볼게요 한번. 백은아의 우리 버디아나님, 백은아에 와서 모르겠지만 플레이에서 적응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반면 마비노기는 반대로 광범위하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려워요. 골드보이도 그렇고 수련도 그렇고 노가세 보여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라고 해주고, 이피드라님은 이제 RPG 계열에서 고인물이 뉴비를 도와주는 경우 기본적으로 뉴비 유입이 적은 게임에서 그래요라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의견인데 방금 전에 또 그 아키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뉴비 거였고 고인물만 있는 게임이 또 뉴비 배척당한다. 저런 게임들이 또 몇 개 있나요? 근데 뉴비를 배척하는 게임이? 헐. 마비노기. 마비노기 뉴비 마비노기 배척한다고? 그렇진 않은 것 같던데. 네. 네? 이제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할 텐데. 네. 되도록이면 이제 게임이 유저가 많아야지. 그 뉴비 유입을 하려면 좀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아, 게임마다 다르다. 아, 케어바케, 케바케. 뉴비 시절에 배척당했다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제가 마비노기 할 때 배척당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가 정말 오래된 시절이에요. 그 다들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베어 서버 시절이었거든요? 베어 서버 그 만돌린 서버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다 보니까 자, 그때는 어렸을 때여서 그런가 이제 다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한 그러니까 20대 분들한테 되게 많이 엄청 혼났어요 길드에서 막. 네. 근데 가입시켜 놓고서는 네. 이것저것 도와줄게 했는데 길드 가입하니까 채찍질을 해 막 사람들이. 허. 그게 배척인가요? 근데 그거 배척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제가 로제님한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왜냐면 마비노기가 그 뉴비를 뭐 배척한다, 뭐 도움이 별로 없다,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내가 대놓고. 마비노기 유저지만 마비노기를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자, 로제님이 말하는 시점에서 초보자에게 도움이란 뭐예요? 초보자의... 아, 제가 말한 시점에서 초보자의 도움이란? 네. 아무래도 케바케라는 케이스가 나왔으니까 네네. 로제님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 제 기준이요? 오케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그쵸. 제 기준에서 마비노기 뉴비에 대한 초보자 기준은 정말 명확합니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쵸. 네. 자, 그러면 로제님 기준에서 같이 게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근데 채팅창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즐기려고 길드에 들어갔다. 음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네. 그래서 물어봤다. 네. 그랬는데 길드원은 이미 누랩이 어느 정도 되고 막 파티 플레이를 하고 있어. 아, 그렇네. 네. 이미 나는 동떨어져 있어. 그럼 길드에 들어가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있어요. 같이 게임을 하고 있나? 네. 그럴 거면 길드를 들어갈 필요가 없죠. 아, 와, 되게 명자. 맞아, 저거 되게 로제님이 말씀하셨을 때 로제님 기준에서 이미 초보자는 배척을 당한 거야. 자, 또 다른 기준 있으시면 또 다른 기준 말씀해 주실래요? 아, 아니요. 지금 그것만 해도 너무 큰 답변인 것 같아. 맞아, 그래요. 그게 솔직히 이게 없던 거 아니었어요. 라이프니 하신 말씀대로 내가 아무리 뉴비를 저나 뭐 다른 사람들 뉴비 환영이에요. 뭐 들어오실 분 환영해서 들어와도 그분이 막상 또 이제 그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좀 번거롭구나. 그래가지고 좀 약간 배척했던 것도 있었어 확실히. 그래. 답변을 못한다는 거에서. 그거에 반대로 길드에 대해서 문제점. 네. 초보자가 길드원 모집한다고 해서 갔어.
네. 길드에서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저희 길드 가입하세요. 침묵이라고 되게 좋아해. 네. 정작 가입했어. 근데 로제님이랑 방금 나랑 했던 얘기가 똑같이 또 이루어져. 그러면 그거는 도움일까요? 아 진짜. 그래서 그럼 이제 그래서 제가 마비노기가 네. 배척 혹은 뉴비에게 도움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나는 뭘 몰라서 길드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놀던 사람들끼리만 놀아. 그건 맞아요. 잠시야. 왜냐면 거기서 최종 컨텐츠인 석상 컨텐츠를 즐기고 있거든. 네. 이벤트를 맞아요. 하러 가지? 그럼 사람들이 내 캐릭터 패션을 보고서 아 저 사람 부캐구나. 이런 지금 상황들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마비노기가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못 뛰어넘을까요? 아니요, 아싸리 자체가 마비노기가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네.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비노기가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높죠.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센판 모르고 초보자 특히 초보자 채널이라는 게 네네.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채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초보자 채널에 들어가 보면 누랩도 높고 한마디로 개수분들이 엄청 많죠. 맞아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봤자 초보자 채널에도 물어볼 수도 없고 이야기는 뭐 초보자 채널에서 이야기는 뭐 지인들끼리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진입 장벽이 살짝 높죠. 저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초보자 채팅은 초보자 채팅을 열어놓은 괴물 괴수 유저들이 뉴타입 비스트들이 채널 이동하면서 뚫어요. 네. 그러면 초보자 맞아요. 채팅에서 네. 그 뉴트스마크 네. 그래요. 초보자 왜 이렇게 막 나 막 화 네. 나한테 막 화살을 막 찌르게 하는데 막 자 채널 이동하면서 뚫었어요. 그럼 초보자 채널이 네. 뭐냐면 제 2의 1채널이에요. 장사 채널이고 거기가 침묵지라는 데고요. 아, 거긴 네. 초보자 채널이 아니에요. 이미 침묵자면 제 2의 겉불이에요. 야 라이프님 되게 네. 말씀 잘하시네. 자주 오세요.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마비노기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네. 여러분들 친척이나 아는 사람한테 마비노기 추천하실 거예요? 네, 권하긴 합니다. 아, 저도 권하긴 해요. 아, 뭐 권합니다. 하고 해보고 싶다면 뭐 네, 권합니다. 저는 제 친구한테 실제로 권했고 걔도 하고 있습니다. 오. 저도 친구들한테 한 5명 정도를 권했고 그 친구 중에서 지금 3명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오. 저한테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물어보기도. 왜냐면 지금 옛날부터 그 마비노기를 하면서 제 아이디가 많이 팔렸어요. 네. 그리고 제 아이디는 저 혼자만 좀... 사용하지 않고 처음에는 저랑 누나랑 같이 2인이서 제 아이디를 관리를 했어요. 네네. 주인이 두 명인 아이디였는데 이제 원래 주민은 저라 갖고 제가 다시 가지고 온 케이스고 근데 제 캐릭터가 과거부터 별명이 도라에몽이에요. 얘기하면 다 나와요. 도라에몽? 보라에몽? 네. 네, 도라에몽. 도라에몽 만능 주머니 있죠. 네네. 약해템이 필요하다 보면 모든 무기 부위가 다 나옵니다. 랜스부터 시작해서 쌍칼, 쌍단검, 그리고 석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투력 마이너스 500짜리인 그 아크리치 브로큰 혼, 아, 그 브로큰 에로우 석궁이 나옵니다. 모든 아이템이 다 나와요. 보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솔직히 객관적으로 제 마비가 밀리는 거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을 수 있는가? 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한번. 그리고 이미 마비노기는 그리고 하도 뭐 옆나라 서버 콜라보 했던 게 우리나라 서버로 넘어오니까 완전 진짜 덕후 게임이 되어버린 그런 맞아요. 인식이 덕후 게임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라. 솔직히 아, 말해서 콜라보 하기 전에는 그냥 해외 서버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일본 서버 같은 경우 자가네샤나 콜라보 했을 때 아 우리나라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마비노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의 방면에 우선 한국 네. 마비랑 대만 마비만 비교를 해도 차이가 확 나죠. 왜요? 왜요? 대만 노기. 대만 노기. 대만 노기. 자, 마비 노기에서 헤어가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야, 야, 조용히 해. 그런 거 아,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그런 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지금. 박수. 누구야 지금? 아, 어? 아, 그런 거 말하지 마. 돼요.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개발자가 듣고 있든 뭘 하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김이상이야, 김이상. 마비노기는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더 늦게 시작한 다른 서버에서 더 서비스가 좋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안 한 거고 그 그걸 갖다 대만에서 가능하다는 걸 가지고 키트템으로 풀었다는 건 이미 우리는 그 정도의 기술력이랑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데 돈으로 풀었다는 거잖아요.
대만사태랑 다를 바가 뭐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자면 대만노기의 대만노기를 퍼트린 사람이 사실 전데 제가 이제 그거를 클베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머리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할 때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정식으로 오픈하고 나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막 찰랑찰랑 거리렸는데 이제 제가 그거 앱을 뜯어봤거든요? 네. 앱을 뜯어봤는데 그 대만노기에 구현된 그 엔진이 뭐냐면 유니티 엔진으로 구현이 된 거예요, 그게. VR 채팅 유니티. 네, 유니티 아. 엔진으로 구현이 돼가지고 머리가 머리카락 막 찰랑찰랑 물리고 손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마비노기 알잖아요. 플레이온의 엔진이라 보니까 아하. 제가 게임 개발학원 다녔을 때 제가 이거 마비노기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3D도 만들면서 맵핑이란 걸 해봤는데 저희 마비노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이 다 뭉쳐가 뭉쳐있고 실제로 보면은 그래픽적으로 보면은 그 그림 그가 주먹을 딱 지어져 있는 상태면 그냥 거기에 그냥 선만 이렇게 그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진짜 이거 그쵸. 질럿이야.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비노기 개발진이 분명히 그때 누구 방송이었지? 그때 딱히 누구랑 언급 알지만 안 하겠지만 그때 마비노기 개발자가 100명 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100명들 네네. 100명의 개발진들이 네 머리카락 하나 움직이는 것 가지고도 쩔쩔 매는 게 아니라면은 정상적으로는 그러면은 이런 그런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는 거 이거 내놓으면은 분명히 마비노기 보기한 사람들 분명히 다 보이거든요. 오, 저 좋아. 어, 좋아. 의견 좋아. 의견 좋아. 오. 그럼 마비노기 개발자 100명이 그러면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지금 개발진이 미친 짓을 했어요. 미친 짓이다. 네. 어떤 미친 짓이죠? 자, 클레온의 엔진으로는 불가능한 아이템을 한땀한땀 해갖고 장인의 손길로 갔다가 머리카락이 움직이는 아이템을 뽑았어요. 오케이, 샬랑샬랑. 오케이, 샬랑샬랑 막. 자, 첫 시작은 어렵지만 다음은 어떻겠죠? 쉽죠. 뭐 야 저번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런 거 없냐? 전형적인 한국 죽어나는 겁니다. 진짜 전형적인 한국 마인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죠. 아, 저 누구세요? 글쎄요. 아, 죄송해요. 아, 잠깐만.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가셔도 돼. 나가셔도 돼요. 오케이 나가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기존에 있는 아이템들이 리뉴얼이 돼서 아이템이 하나둘씩 나올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서 그 한 번 하면 또 쭉쭉 넘어갈 쭉쭉 또 할 게 막 산더미처럼 늘어나니까 힘들 것이다. 네. 개발자 입장에서 힘들 것이죠. 아, 그렇네. 진짜 한국 왜냐면 비교를 당했으니까 한국에서 야, 니네 이런 거 했잖아. 그럼 새로운 아이템. 자. 엄크 아니라 누나 크리아. 역캐처럼 꾸미고 다니다 보니까 네. 대부에서 했던 행동들이 뭐죠? 뭐가 있죠? 키트템으로 기묘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역해 옷인데 남캐 옷으로. 세상에. 너무 잘 파악하고 있다. 세상에. 세상에. 자, 그러면 지금 디바 헤어도 자 지금 디바 헤어 얼마죠?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왜 말이 없어? 얼마야? 나 시세치야. 옛날에는 나도 시세치. 아, 잠시만요. 시세치 한번 쳐볼게요. 울프는 매물이 없습니다. 디바 가발이 지금 디바 가발이요? 네. 네. 75만원. 어? 75만원이요? 왜 이렇게 싸? 제일 높은 게 100만원. 네. 지금 경기장 시세가 이랬네요. 똥값 됐냐 이렇게? 자, 디바 헤어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브로치고 뭐고 사람들 취향에 맞춰갖고 시세를 비싸게 잡아서 저희 그래 500만원 잡아줍시다. 음흠, 음흠. 옛날에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는 자 초췌하지만 500만원 잡아줍시다. 네네네. 오케이. 자 여러분 디바 헤어가 찰랑찰랑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에 사실 겁니까? 아 대박이다. 와씨 백지수표다. 어? 그냥 달라는 대로 돈 주겠네 이것도. 야, 자, 과거의 나옵니다. 영광이 돌아옵니다. 와, 대박이다. 오늘 의견 진짜 좋다. 오늘 TN님이랑 라이프님 의견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마비노기가 100을 뛰어넘으려면 그래픽 개선하면은 나 지금 들어도 되게 혹했어, 확실히. 아. 근데 그게 그래픽 개선이라는 게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쉬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론을 말은 쉽지, 진짜. 근데 그거에 마비노기 개발진 100명이 하루 종일 막 클레이온 엔진을 막 개선한다고 해도 이게 막 그게 심리하는 거지 진짜. 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어려운 걸 알면서도 이미 했어요. 그럼 사람들 인식에선 어? 우리 이 꾸진 엔진으로도 이게 구현이 가능하네?
이게 사람들 유저들 머릿속에 이미 이게 들어간 거예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공감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아, 와, 공감됩니다. 예, 공감돼요. 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아이템을 살리겠다고 해서 디바가발이며 뭐며 머리가 찰랑찰랑 움직이 이미 백지수표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네네. 만약에 거기에 종결급 세공 아 그 거기에 만약에 1랭 0줄로 갖다 뜬다라고 하면 1억이 뭐예요? 이미 그거 사냥템으로 바뀌어. 어... 그러면 야... 그 가발 하나에 인챈트 다 바르면 종결급 무기 정도의 가격이 나올걸요? 와, 오늘 의견 나온 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세상에 의견 중에서 이런 의견이 있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픽 머리카락만 찰랑이면 게임이 다시 돌아간대. 이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무슨? 그럼 우리가 그럼 TN님, 라이프님 우리가 만약에 마비노기 이 머리 찰랑거리는 거 이것만 계산하면 배틀그라운드 뛰어넘는 거 가능합니까? 쌉 가능합니까? 그게 단순히 그게 머리만 찰랑거린다고 해서 그게 게임 유저들이 돌아오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마비노기란 게임에 아직까지 고질적인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만 찰랑거린다? 그러면은 뭐 네, 그거 업데이트만 하고 나서는 유저가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아, 업데이트에서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네, 지금 이 상태로 가갖고 키트며 그래픽 개선만 한다? 그러면은 넥슨 게임에서 산소호흡기만 달고 있는 일렌시아 골 날씨입니다. 일렌시아 골. 우리 마비노기가 일렌시아처럼 된다. 바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일렌시아예요. 일렌시아가 된다. 좀 소름 끼치는 결과물인데 이것도. 아, 그럼 좀만 우리 또 한번 얘기 좀 나눠봅시다. 산소호흡기 달기 싫고 오늘 주제가 마비노기 배틀그라운드 뛰어넘기 가능한 건데 어떻게 뛰어넘을까? 좀 다른 의견도 좀 주세요. 좀 여러분들. 우선 넥슨이라서 안 돼요. 일단 넥슨이라서는 안 되고. 네네. 그리고 마비노기는 또 초보자한테 좀 불친절하죠. 솔직히 다른 게임, 다른 RPG에 비해서 돈 벌기도 좀 힘들고. 네네. 초보자들이 돈 벌려면 여러 클라도 돌려야 되고 이벤트도 꾸준히 참가해야 되고. 다른 게임들도 보면 다른 게임 RPG 보면 그래도 골드든 뭐 돈이든 조금 조금씩 잘 벌리는데. 솔직히 저는 울라 던전, 키아, 알비, 라비 등 이런 일반 기본 던전에 대해서 패치를 했을 때 초보자들을 배척한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저희 파티 기준에선 기본적으로 8인 파티죠. 그렇죠. 이젠 일반 던전도 8인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4인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4인이죠. 혼자서. 네. 혼자 아니면 4인이고. 무제한 던전 통행증으로 갔다가 8인으로 가끔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네. 그거 외에는 4인 파티 기준이죠. 네네네. 옛날에는 던전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됐어요. 밸런스가 초보자들한테 괜찮았다고. 근데 경험치 효율이 안 좋아서 그림자에 미쳤던 것뿐이지. 네. 솔직히 울라 던전에서 나오는 거 초보자들이 그림자 돌 스펙으로 울라 던전 가면 충분히 다 돌아요. 그죠 그죠. 네.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들도 있고 근데 잘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사람들이 그 던전을 잘 안 가고 그림자만 가는 거고 그래서 가끔 예전에 휴식기나 뭐 응지 찍을 때 뭐 그 뭐야 헬하운드 뼈 네네. 그거 충분히 돌 수 있죠. 고급만 돌 수 있어도 고급 그림자만 돌 수 있어도 마스 상급은 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아이템을 사람들이 구하러 안 가. 왜? 효율이 없으니까. 맞아. 시간 대비 효율. 맞아. 사람들이 뜨면은 대박이야. 근데 안 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림자 도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울라 던전이 묻혔는데 그걸 개선해 준답시고 난이도가 높아진 것까지는 층별로 몬스터가 세지는 건 좋아요. 좋은 시도야. 그러면은 8인으로 돌았을 때 몬스터가 차츰차츰 강하면서 서로 협동심을 줄 수 있는 걸 4인으로 줄였어. 아, 그쵸. 줄여서. 그거를 도대체 저는 왜 했는지 모르고 그걸로부터 초보자들 배척이라고 생각해요. 그림자도 처음에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그 인원을 맞춰서 그림자를 들어가야 되니까라는 건 그 그림자는 이 인원으로 협동을 해라라는 건데 기존에 8인이었던 걸 4인으로 줄인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8인 했던 걸 4인 줄여서 좀 별로다. 아, 감사합니다. 아, 확실히 그 8인 옛날 파티 플레이로 하는 게 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도 약간 의견을 좀 표하자면은 아, 좀 약간 배틀그라운드처럼 좀 협동으로 왔다가 같이 플레이하는 면모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는데 뭐 엔가하면 뭐 이렇게 그 저 뭐지 레이드라든가 정화 미션이 아니면은 좀 힘들고 그것도 너무 1분 컷, 2분 컷 이러니까 뭐 느끼는 묘미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더 길게 해서 협동해서 게임 플레이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짜.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늘보찡님도 계시고 쿠쿠푸푸님 복귀분이라 하시거든요. 한번 시청자 의견분도 들어오고 싶은데 늘보찡님도 방송하시는 분인데 또 이제 새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여러분들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자기가 복귀했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비노기 혹시 자기가 좀 겪었던 거 느낌 같은 거 얘기 좀 감사하겠습니다. 마비노기 매크로 돌릴 만한 거 있냐고요? 그 매크로 좀 없었나요? 저 질문이 되나요? 저게 어떤 거요? 매크로 돌릴 만한 곳 있나요? 저거 못 본 척 합시다. 굳이 뭐 아는 것도 없고 마비노기 매크로 돌릴 수 있는 곳 있습니다. 어디요? 농장에 가셔서 연주 스킬 올릴 때 마비노기 자체에서 지원을 해준 자동 연주라는 게 있어요. 네. 가끔 가다가 본인이 손으로 갖다 악보를 바꿔줘야 되긴 하겠지만 악보 없이 자동 연주를 하신다고 하면 매크로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정지 안 당해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계정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네? 뭐 이게 뭐 길게 뭘 사냥이라든지 그런 거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제가 한때 와우를 했었잖아요. 또 와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네. 그래 다른 게임 예시를 한번 좀 간단 여러분 좀 의견 사례 많을 만큼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에서 기본적으로 레이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스몹을 잡을 수 있는 게 최소 4마리에서 최대가 18마리가 넘어요. 오. 중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근데 방문이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마비노기에서는 레이드라는 게 솔직히 레이드 축도 못 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 그냥 따가서 뚝딱뚝딱 때리는 그게 솔직히 레이드예요. 뭐 어디 그냥 뭐 장판 피하고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뭐 마비노기 레이드 해봤자 뭐 장판 피하는 맛이 있어. 뭐가 있어 솔직히. 그래 뭐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몽라 던전 이런 거 한번 가는데 뭐 해봤자 뭐 체력이 많은 애들 뿐이지 뭐 패턴만 다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또 생기네요. 일단 TN님 끝나고 얘기해야죠. 자 TN님 의견 또 마무리해 주세요. 마비노기가 배그만큼의 인원을 뛰어넘으려면요. 네네. 진짜 다른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진짜 벤치마킹 해보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 좋아. 어떤 거 예시 좀만 한두 개만 들어주실래요 한번?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와우 같이 레이드 같은 게 좀 많이 활성화 되려면 1분 컷이면 그냥 와우 치면은 레벨 한 뭐지 100짜리가 그냥 저 리창이 분노 90던 정도 레이드 가가지고 그냥 1분 만에 다 썰고는 똑같은 건데. 아. 응? 단순히 어떤 난이도의 문제보다는 유저들의 템에 맞춰가지고 난이도가 자동 조절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탄력적 공격처럼. 그래 좀 서로 막 때리면서 끝나는 레이드가 아니라 좀 피하고 방어 좀 공대 있고 막 그 효율적으로 그런 게임이면 좀 더 재밌게 플레이할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그런 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전 개인적으로. 해야지 뭐 유저 수가 많이 뛰었는지 그냥 뭐 뚜까 달려가지고 길 가시 뚜까 때려가지고 뭐 무슨 뭐 공원도 몇 순위 이렇게 나오고 그거 보면 박탈감이 더 나고 배시야 다 끝나죠. 아 혹시 그런 걸 좀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에 있는 와우가 아니라 NC에 있는 어떤 게임만 비교해도 어떤 게임? 리니지? 아 리니지 말고요. 그럼 뭐예요? 아 불소? 불소도 있는데 불소 말고도 다른 게 있죠. 그냥 언급해줘요. 뭔데 아이온? 게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아이온. 아이온. 오랜만에 든다 아이온. 아이온 지금 다 망했죠. 그리고 아이온 지금 아직 서비스 해요? 하고 있는데 중국 뭐 모바일 게임이냐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망한 아이온만 비교를 해도 네. 거기에 있는 레이드 시스템만 참고해 봐도 충분해요. 거기는 어떤 시스템이야? 제가 몰라서 그런데. 와우랑 비슷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인던을 가면 거기 갔을 때 보스, 그러니까 중간 보스 잡고 중간 보스 잡기 싫으면 뭐 길을 돌아가서 피해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루트가 있고 네. 전공법으로 가면 중간 보스도 잡고 애들 군단도 잡으면서 하나씩 하면서 최종 보스 있는데 최종 보스도 패턴 같은 게 있고 불소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 공략법이 있는 그런 레이드 파티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마비노기 자체만
두고 보자면 네. 옛날에 주먹 가이보 이펙턴 어디 갔어요? 어허, 맞아요. 지금은 원펀맨이잖아. 맞아. 턴제가 없어졌죠. 턴제가. 원펀맨이니까 주먹 가이보만 복귀가 된다고 그런 식의 던전 그런 식의 게임이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재밌어요. 저는 마비노기를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세공 나오고 세공 때문에 사람들 그럴 때 저는 그거 했어요. 옛날 분위기 살리겠다고 네. 옷 다 벗고 벗고 펫 봉인 시키고 네. 포션이랑 무기 없이 그냥 캐릭터 알몸으로 네네네 알비 중급 하드 솔플 아 본인 거죠. 스스로 낮춰가지고 어렵게 돌았다. 네,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애들 피통도 높고 네. 그러니까 지금 누랩이 높아지면서 다이나믹 패치되고 그러니까 네네. 캐릭터 스펙 자체가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 혼자 스매시 디펜스 카운터 뭐 이런 것만 쓰고 힐링 쓰고 가끔 체력 없을 그런 때 맛이 감아갖고 하고 네. 그 이런 맛이... 맛으로 갔다 하면 솔직히 재밌어요. 시간 겁나 오래 걸려. 시간이 전투의 맛 진짜 아. 근데 재밌어요. 아,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저는 이때 그 스트리머 관점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비노기 지금 그 시청자, 구독자가 지금 3,200명 정도거든요? 근데 어제 친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친하니까 저기 옆에 삼덕이 형 같은 경우 뭐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 차이죠. 근데 이 시청자층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뭐, 이 3,000명이 갭이 뭔가 보니까 그겁니다. 마비노기도 기본적으로 전투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우리가 3D 채팅 게임, 3D 뭐 이야기하는 게임, 뭐 수다 떠는 게임 뭐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비노기 전투 게임이고요. 뭐 템 맞추고 그다음에 뭐 어디 도는 거 막 그 세게 도는 고수 던져 이런 거 좋고 막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방금 우리 라이프님이나 티엔이 말씀하신 대로 전투적인 측면에서 전제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좀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좀 전투에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과 그런 패치들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음유신 게임이라고 해도 음유신 게임이 아니야. 확실히 기본적으로 전투 게임이야 이거는. 왜냐면 제가 지금 컨텐츠 만드는 게 뭐 마비노기를 이용해서 뭐 PC방 돌거나 아니 뭐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노는 쪽으로 방송하지만 물론 그것도 많이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세공 그다음에 뭐 몽라 솔플 뭐 이런 컨텐츠들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의 그런 전투적인 측면을 좀 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뭐 마비노기가 오케스트라 뭐 음악 쪽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지만 기본적으로 전투적으로 좀 약간 높여지고 개선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디스코드요. 아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디스코드 링크. 그러면은 뭐지?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여러분들 그 마비노기가 이렇게 전투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좀 전투적인 측면을 좀 개선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아니면 그 외의 것들 뭐 오케스트라 음악 뭐 채팅, 수다 요소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생각해요? 오히려 전투를 좀 더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 그죠 전투를 몰리지 않을까요? 전투 이런 쪽으로. 던전 하나 생겼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뭐요? 세공이 적용이 안 되는 던전 그거 이미 있지 않나요 근데? 뭐든 생길까? 저희 RP 던전 같은 거 들어가면 네 캐릭터 장비가 그냥 강제적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근데 세공이 아무리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캐스팅 속도 세공 적용되죠. 그래서 아예 세공 없이 세공. 네. 아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 건의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건의했던 거 잠깐 부연 설명할게. 건의했던 게 뭐냐면은 확실히 유저끼리 대회 열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건의상에다가 유저끼리 싸우되 정말 맨몸으로 순수한 스킬로만 이렇게 겨룰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요소로 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 쿠쿠폰이 모셨는데 일단 쿠쿠폰이 마이크 좀 한번 대신해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말씀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네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립니다. 저는 네네 저는 그 아 자 쿠쿠폰이 죄송한데 그 일단 처음 오셨으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역시? 아, 저 류트 서버에서 캐릭터 하나 인간 키웠던 사람이고요. 네네. 한 2만까지 키웠는데 그 G20 나오고 나서 적었습니다. 아, 최근에 복귀했다 하시죠? 아, 그때. 그럼 복귀한 유저 시점에서 의견이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또 뭐 불피했던 거나 이런 거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 있습니까, 혹시? 며칠 전에 복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레벨링을 어디서 해야 할지가 모르겠어요. 레벨링.
네네. 네. 제가 지금 레벨이 25인데 네.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템을 다 팔고 접으니까 그렇다고 섀도우 위자드 이런 거 1회를 가자니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아 민폐다? 저것도 유입을 막는. 아 근데 그 누레 2만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디를 뭐 없앤 거예요? 아니요 다시 팠어요. 근데 이름은 가르쳐 주기 싫어요. 아 괜찮아요. 그런 거 안 말하셔도 돼요. 그냥 다시 팠다고 하셨구나. 그냥 다시 돌아왔죠. 어 근데 레벨링 지금 25인데 그럼 누렙이 한참 뭐 누렙만 따지면 누렙이 아직 그 뭐 5000대인데 올리는 게 좀 힘들다. 네. 아는 사람들이 얘기해 줍시다. 원래 누렙 5000 넘으면 어디서 누렙 올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냥을 옛날에 엄청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사냥일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록을 하고 내가 얼만큼 시간에 마비노기를 부여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서 어디 구간을 이렇게 사냥을 해야 될지 다 기억을 오 신기하다 우와 저러신 분이 있으면 네네. 그의 반면대로 저분이 마비노기 유저한테 묻는 거라면 마비노기 유저 시점으로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거요? 님템 먹겨요? 아 맞다 아 맞아. 물어보자 한번 쿠쿠푸니 예 지금 프렌지 모자랑 마실 장갑이랑 이거 두 개만 남아 있고요. 네. 나머지는 제가 싹 다 팔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앙챔 꼈고. 아 그래도 있으시네 좀. 네. 네 슈퍼, 다 있는데 이제 저기서 자 말 들어보고 네. 일단 네, 쿠쿠푸니 말 저 네. 들어보고 일단. 프러신이랑 아무튼 그런 악세사리 뭐 그때 싹 다 팔았고 그냥 육강 찍은 듀얼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팔아서 그걸로. 파판실사 결제 정액제 질렀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때 아이템 팔아서 얼마 네. 나왔는지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혹시?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 현돈 10만 원 정도? 네. 와 많이 나왔네. 10만 원. 그때 당시에서는 프렌지 아이템이 한창 듀얼건이 뜨고 있을 때였죠. 와 네. 10만 원. 근데 그럼 이제 최근에 그런 아이템들 다시 하시고 오케이 아 방금 이제 쿠쿠폰이 말씀하셨고 방금 이제 누가 말씀하다 말았지 또? 의견... 제가 얘기다 중간에 끊어졌는데 네, TNA도 말했어요 그럼 한번 내가 아까 제가 그 사냥을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템이 뭐냐면은 저도 템이 그 캘로나 아무것도 세공 안 바르고 그냥 개조만한 그 B급 있거든요? B급 두 개 가지고 새우를 돌거든요? 네네 오는 사람들께 막 새우를 도는데 그냥 본인이 정하면 돼요. 그거를 뭐 사냥을 어디서부터 어디서 레벨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딱 봤을 때 아 나는 여기가 제일 편하다 그러면 거기서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만 해도 포울의 습격을 하루에 진짜 어디 안 나간다 그러면 9시간 이상을 계속 했어요. 네. 미친 듯이.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어디 레벨링 내가 레벨링 이 정도인데 어디서 사냥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딱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스펙에 맞는 곳에 가가지고 아...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하고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서 하다 보면은 그냥 그거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제 입장에서 얘기해드리자면. 오케이. 자, 지금 아무래도 계속 얘기 나오는데 오늘 주제 다들 기억하시죠? 마비노기 배틀그라운드 뛰어넘기 가능한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한번 일단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뭐 게임 장르가 다르지만 오늘 뭐 재미로 얘기하는 거지만 게임 장르가 다르고 예능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가 좀 주는 재미가 마비노기보다 커서 또 앞에 얘기한 것들 때문에 좀 달라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쪽으로 좀 계속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마비노기에 더 나아져가지고 배틀그라운드 뛰어넘기 쌉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한번 자 그래서 우리 쿠쿠푸님 복귀하셨고 복귀 유저로서 지금 제일 힘든 게 그럼 저거라 하시죠. 레벨링 하는 게 어딘지 모르겠다. 레벨링이랑 아무튼 그 던 제가 메인 퀘를 스토리를 보려고 돌아왔는데 네. 스토리가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메인 퀘스트요? 네. 아 메인 퀘스트가 그 깨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뭐 스토리라인이 어렵다. 아 깨는 게 어렵다. 혹시 그렇게 다 이게 레벨 난이도가? 아 맞아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마비노기가 그 퀘스트 올 때 뭐 초중고 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고인물들 솔직히 하드 이상은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 나도 그냥 거의 스토리 위주로 봤지 던전이 뭐 어렵거나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좀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던전 난이도, 퀘스트 난이도가 미친 듯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다들 건강하십니까? 요즘은 태공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메인 하기도 힘들어요. 아 진짜요? 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죄송해요 말을 아 네네 말씀해주세요. 나가 메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아포칼립스도 그렇고 그 누레 5000이라는 제안을 뒀잖아요. 네. 이게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이미 이때쯤이면은 수련도 할 만큼 다 했고 장비도 어느 정도 맞췄겠지 하고 그 난이도로 이제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쵸. 아포칼립스는 이제 그거 말고도 신의 기사단도 그렇고 이제 막 이때쯤이면은 뭐 무난하게 하겠지 하고 내놓은 난이도인데 정작 이제 뉴비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아 그럼 우리 여기 최소한 여기 오신 분 쿠쿠푸님을 위해서 도움이라도 최소한 줍시다. 일단 저 5000대 레벨링 하는 것만 다들 추천을 하나만 딱 해주고 쿠쿠푸님한테 도움이라 줍시다. 어디가 좋아요? 일단 그림자 말고는 답이 없죠. 네 쿠쿠푸님 들으셨죠? 네 그림자. 아, 그렇다고 뭐 새우 이런 데서 막 뭐 뉴비 배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도움을 줄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어떤 뭐 배척을 하지 않고 다 잡아드릴게요 하면서 나서는 분들은 분명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디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어디선가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예, 쿠쿠푸니 진짜 네. 두 달이 넘어가면 내 지인이야. 서로 하고 하니까 쿠쿠푸니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도움 준 사람이 있고 던전 돌 수도 있는 충분한 그 레벨 있으시니까 잘 돌아오셨겠습니다. 척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끼리끼리 노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빨리 끝내고 자기가 시간 쪽 손해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너무 깊이 담아두지 마세요, 뭐. 그럼 던전. 제가... 네네네, 말씀하세요. 먼저. 제가 탑 게임을 하다 오니까 그걸 많이 느꼈는데, 특히 초보자 채널에서 좀 그게 많이 심한 것 같다고. 좀 쿠쿠포니, 잠깐만. 초보자 채널에서 그 침묵질이. 자, 네. 자, 좀 얘기 들어볼게요. 쿠쿠포니, 지금 심한다는 게 마비노기 초보자 채널이 그 침묵질이 심하다는 거죠? 네. 다른 게임. 혹시 어떤 거 하시나 다른 게임? 트위터를 봤거든. 트위터에 봤는데 누가 뉴비한테 해를 얻기 위해서 날개를 얻기 위해서 금발을 하면 아이템이 더 잘 나온다 해서 이 새싹한테 60만 원짜리 키트를 60만 원어치를 지르게 했다는 그게 돌았거든요. 예. 네. 언제 쪽 내용이에요? 그게 실화예요? 실화? 실화예요. 저도 봤어요. 초보자 이 게임은 돈 어떻게 벌어야 돼요? 그러면 키트 돌려갖고 거기서 템 하나 뜨면은 그러니까 현질. 아유 진짜. 아유 그 진짜 그 장난으로 하는 말 듣긴 들었는데 그걸 또 실화로 그걸 권유한단 말이야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실화가 되게 많아요.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아 저도 그거 쿠쿠푸푸니 진짜 저도 그거 듣긴 듣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장난으로 하긴 해요. 막. 저도 그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제가 시청자한테 아 초보자한테 뭐 어떻게 권유하세요 하면은 키트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걸 진짜로 권유한단 말이야? 어휴 진짜 세상에 이래서 사탄이 사직서를 내리구나. 아니 저희 쿠쿠포니 죄송한데 다른 게임 어떤 거 하셨는지만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거 하고 하셨는지? 14요. 어떤 거요? 파판 14. 아 파판 14 그 게임에선 초보자 많이 도와줬나요 뉴비들? 네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새싹 소매 넣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대놓고 새싹 소매 넣기 하면 그 염색 앰플 거기도 염색 앰플 비슷한 게 지염 같은 게 있어요. 지염 네. 주는 이벤트 했고 네. 그랬거든요. 네. 아무튼 되게 새싹들 많이 챙겨요. 그냥 길 가는 새싹 붙잡고 10만 원 정도. 근데 궁금한 게요, 그 파판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 주는 게 솔직히 마비노기도 그렇게 주긴 하거든요, 종종. 근데 네. 그 실질적으로 뭐 던전 돌거나 계속 플레이 쭉쭉 하면서 하는 와중에 도움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저는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런 거 많이 도와주세요? 뭐 던전 돌거나 퀘스트 네. 깨거나 그런 거요? 초보자 채널에서 그리고 사담을 하면 그 멘토라고 하죠? 멘토들이 자제를 해요. 사담 같은 거 자제해달라고.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유저들 자체가
침묵지를 막아요. 아, 여기는 진짜요? 초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니 침묵은 그 메신저나 귓속말로 해달라는 아, 진짜요? 헐. 자제를 하고요. 마비노기는 헤딩팟을 하면은 욕먹잖아요. 네네. 저기는 고인물들이 헤딩팟을 만들어서 가르쳐줘요. 오 진짜요? 우와. 왜냐면 뭐였어? 왜냐면 거기는 이 게임은 한 명이 못하면 그대로 전멸이에요. 아. 레이드가. 와. 마비노기는 한 명만 잘 되니까. 우와 신기하다. 아 서로 자제한다고. 문화가 너무 좋은데? 헐. 서로 자제하고 헤딩판 만들고. 그래서 길드 홍보도 거기서 못해요. 그냥 인벤에 가서 하지. 아 진짜요? 우와. 아 서로 자제하는 문화가 헐 신기하다. 아 근데 그게 아마 게임이 서비스하면서 쌓아온 뭔가 그런 유저들의 그런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어, 아 근데 그리고 네. 마비노기 하다 온 사람이 여기 많아요. 파판 14가. 아, 어, 맞죠. 마비노기 하는 사람들 다 거의 다 파판으로 넘어갔어요. 맞아, 맞아요. 마비노기 파판 넘어가면 파판에서 마비로 안 돌아와요. 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구먼. 그나마 제가 파판 14에서 제일 불만인 거는 남캐 옷이 마비노기밖에 없고 마비노기만큼 없고 네. 염색이 안 나눠져 있다는 거 하고 네. 하는 거예요. 아 마비노기가 더 나은 점은 그래도 염색이랑 그 파트 나눠진 거 뭐 이런 거다. 네. 그거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아 근데 방금 전에 저는 맞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쿠쿠푸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그 공감이 됐던 게 그거 같아요. 역시 그 파파는 한 명만 잘못해도 올 전멸이라 했잖아요. 근데 마비노기는 네. 한 명이 이끌어가잖아 솔직히 여기는. 그죠? 너무 세니까 괴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역시 연령대가 틀리지 않을까 난 그 생각을 하는데 다른 똑같지 않나요 근데 연령대? 네. 비슷하게? 연령대 비슷해요. 나도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고요. 마비노기도 20대 초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맞아. 유지하고 있으니까 비슷해요. 근데 저런 문화 되게 처음 듣는다. 신기하다. 왜냐하면 그 절앱 던전 있잖아요.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한 절앱 던전도 그게 레벨링이 싱크가 돼요. 네. 조립이 돼요. 네네. 그 버스를 태워준다고 해도 버스를 그냥 4명이서 끌고 가야 하는 그런 느낌. 와 역시 다른 게임 얘기를 들으니까 더 신기하고 더 이게 귀에 잘 들리네 확실히 또. 마비노기. 비기될수록 뭔가 좀 쓸쓸해. 아 쿠쿠포맨 진짜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복귀하시고 다른 게임 하시니까 비교가 된다. 사실 우리도 다른 게임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팩트폭력을 서로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게임에서만 우리가 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거거든요. 네. 동성혼이 돼요. 어떤 거요? 동성혼. 동성혼이 된다. 파파. 여자 말하지 않아요. 마비노기는 최소 동성혼 말고도 그냥 엘자 결혼이라도 풀어달라. 그런 얘기 많죠. 어떤가요? 북미 서버가 동성원이 되지 않았나? 나 얘 법원에 본 것 같은데. 북미가 아, 된다고 들었는데? 북미는 동성원이 되나요? 네. 야 쳐봐 지금 팩트 쳐봐. 일본도 돼요. 검색해봐. 일본 서버도 된다고 들었어요. 마비노기 동성 결혼. 아, 일본은 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거. 야 쳐봐. 일본이랑 북미는 돼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는 그쪽으로 갔다가 되게 개방적이면서 그런 쪽을 지지하는 지지라 그래야 되나? 그 성소수자를 지금... 그렇게 배척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쪽으로 인식이 나쁜데 마비에서 만약에 동성혼이 허락이 된다 이제 게임 쪽에서 게임 문화위나 뭐 어디 쪽에서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TV 뉴스가 나올 것이고 이런 게임은 이런 것까지 해서 뭐 이슈가 한번 국내선 터질 겁니다. 아 북미 서버 마비독이 동성혼 된다는 거 팩트 확인했고요. 네 된다고. 네, 저도 좀 확인했어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결혼이 아니다. 좀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한데 언약? 이건 결혼이 아니라 언약이라서 괜찮다.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저 약혼 개념? 아 약혼 개념. 자 동성 결혼 가능하다 했고요. 혹시 좀 약간 그런 세밀한 부분 쪽에서 이제 바뀌고 그 새로운 게 많다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파판 유료죠 지금? 네. 네. 얼마예요 거긴?
한 달에 19,800원이요. 옛날 마비노기도 그 정도 하지 않나? 우리 그럴까? 그거 맨날 마비노기 정액 시스템이 한데 9,900원이었나 그랬을걸요 아마? 아니 더 비싸지 않았어요. 4개 더 기했던 거. 이벤토리 패키지가 일반도 있었어요. 프리미엄 패키지가 있었는데 이벤토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6,600원 정도 했고요. 프리미엄 패키지는 9,900원인가 1,800원인가 했었어요. 아 그때도 1,800원이나요? 거의 그쯤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 예상에는. 아 씨 또 약간 값이 나가긴 하는구나. 한 달에 이만 원이면은. 근데 옛날에 마비할 때에도 좀 힘들었죠. 돈 없으면. 맞아. 나 그때 학생이었다고. 학생도 아니라 어린애였다고. 이벤토리 서비스케 돈 줘가지고 마비했었는데. 돈 없다고. 네, 파파이 파이널 판타지 말하는 거고요. 그만 들고 아 미국 자체가 결혼 동성 결혼하니까 오케이. 아. 그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 결국에 오늘 주제가 배틀그라운드가 우리의 그 주 목적입니다. 논리입니다. 물론 배틀그라운드 다른 게임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 모두 다 좀 개선하면은 그래도 배틀그라운드나 비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안돼 안돼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돼 아직도 안돼 아직도 안돼 아직도 살짝 재밌으라고 들어왔는데 살짝 다들 진지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배틀그라운드랑 비빌려면요. 네, 비빌려면 어떻게 할까? 좀 예능적으로 알아봐. RPG 계열에서 네 탑5 안에는 들어야 비비지 않을까? 탑5 안에 비벼야 그 그러지 않을까? 탑5 네 야 RPG 탑5가 누구지? RPG 쳐봐. 메이플 스토리 지금 로스트 아크 메이플 리니지 로스트 아크 여러 리니지 여러 가지 많네요. 아 아직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배그 비빌라 좀 부족하다.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아씨 눈물 나는데 아직 전체 게임 탑 5가 아니라 네. 지금 장르의 탑 5는 들어야 비비지 않을까. 아씨 지금 마비노기가 배틀그라운드 딱 이기려고 한 발자국 나가려면 PC방에서 보여야 돼요. PC방에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요즘에?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RPG 온라인 게임 순위 이번 주 거 1위부터 5위까지 나왔습니다. 10위까지. 자 1위가요 로스트 아크입니다. 로스트 아크고요. 2위가 던파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 3위가 메이플 스토리. 4위가 리니지. 5위가 와우입니다. 이들을 와우. 이겨야 한다는 거죠? 와우. 이들을. 와우. 자 제가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데 네네. 믿고 거르는 게임 중에서는 넥슨에서 믿고 거르는 게임 을 얘기하자고 하면 던파랑 마비노기거든요. 근데 마비노기도 없는 랭킹에 던파가 2등에 있어요. 아 지금 솔직히 던파가 마비노기보다 초보자 배척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게? 왜 근데 이거는 저 인기가 많지? 왜일까? 던파 일단 그 지금 디렉터가 바뀌었어요. 네. 디렉터가 바뀌어가지고 거의 뭐랄까 좀 비교를 하자면 거의 황서경 디렉터급의 거의 그 정도를 뛰어넘는 유저들을 위한 많은 컨텐츠를 해주고 있어서 지금 복귀한 상태거든요 유저들에서도. 그러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그런 사람이 하니까 그래 이번 운영은 한번 믿어보자 라는 식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던파 뭐 그렇다. 아 이거 오늘 주제를 배그 너무 셌었나봐. 배그 이길 줄 알았어 우리는. 아 저는 바람의 나라랑 비벼도 질 것 같은. 바람의 나라 쳐볼까? 아,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가 지금 28위네. 마비보다 위고요. 바람의 나라랑 비벼도 진다. 아니, 어둠의 전설이랑 비교해도 지지 않을까요? 아니 에이, 솔직히 어둠의 전설을 이기지. 어둠의 전설 쳐볼까? 어둠의 전설 132. 에이 어둠의 전설은 솔직히 에이 나온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에이 이건 이기지. 에이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거는 우리가 이겨. 이거는 너무 너무 우리를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지 말자. 어? 아 제가 여기서 팩트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일렌시아가 마비노기보다 초보자 지원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유저들끼리 초보자를 도와주거든요. 뭐 근데 그거는 마비노기 똑같은데 어떤 면에서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 일렌시아는 솔직히 매크로시아라고 많이 불려요. 네네네. 매크로를 그만큼 많이 써요. 네네네. 근데 매크로를 함에 있어서 캐릭터 스탯 작업이나 체력작, 밥통작, 뭐 만화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거 매크로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 비싼 거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고요. 네네. 초보자들이 그렇게 캐릭터를 육성하면서 체력이나 뭐 그런 거 올리려면은 몬스터를 많이 때리거나 그래야 돼요.
네네. 그런 곳에 대한 이제 유저들이 뭐 빛의 정령 같은 거 해갖고 자동적으로 힐링 돌려놓거나 아니면 육성하기 편하라고 파라스라는 게 있어요. 몬스터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 마법에 걸리면 애가 공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런 걸로 해갖고 몬스터를 바보 만든 다음에 거기서 수련할 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루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일렌시아도 그렇게 됩니까? 네. 솔직히 거기서는 유저한테 뭐 조금만 도와달라 그러면은 거의 다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 공략도 자, 마비노기보다 더 잘 돼 있는 공략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자, 일단은 그 혹시 여기 패널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의견 표하고 싶은데 타임이 없었던 분들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기해서 다음에 발언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우리 광대님이라든가 말이 없으셨던 분들 제가 한번 너무 못 챙긴 것 같아가지고 혹시 할 말 있으시면 채팅에 치시면 제가 다음에 발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게임들을 역시 비교하니까 확실히 저도 견해가 되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이런 게 좋다니까. 이 시청자 의견 들어봐야 돼 이게. 원래 예능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말이죠. 그럼 알겠어. 광대님 살려주자. 광대님 살려주자. 광대님. 자, 광대님 의견 좋아하는데 네? 살려주자. 오늘 배틀. 아니, 저는 원래 처음 들어온 목적이 네. 좀 예능인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나도 솔직히 그렇게 알았어. 너무 언제 알았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중간부터 진짠 쪽으로 끌고 가니까 나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하는 거 듣기는 좋은데 네, 저는 끼어들 틈은 없더라고요. 아, 나도 솔직히 예능 쪽 내가 오늘 배그랑 왜 비비겠냐 님들아. 배그랑 아니 저는 솔직히 배그가 훨씬 인싸 게임이고 날라가는 거 알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 애초에 그리고 배그하고 마비노기가 장르가 틀리는데 뛰어넘기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아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현실을 보면은 나도 배그가 잘난 거 알아. 아니 FPS하고 MMORPG하고 비교하면 이게 무슨 그거야 무슨 야 다 마이크 꺼봐. 코카콜라하고 레드불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맛있냐라고. 마이크 꺼보세요. 마이크 꺼. 충성. 굳이. 조용히 마이크 꺼라고. 마이크 꺼. 조용히 해. 마이크 꺼 지금. 마이크 꺼. 마이크 다 꺼봐요 지금. 솔직히 이건 같은 RPG랑 비교를 했었어야 했어요. 분이 제가 잠깐 마이크 꺼주세요. 잠깐만요. 마이크 꺼주세요. 로제님 땀난다. 자 마이크. 마이크 꺼 다. 마이크 꺼. 꺼봐. 자 마이크 음소거하고 제가. 야. 아 다 조용히 해봐. 아 진짜 장난함? 열받네 이거 생각할수록 진짜. 야 내가 방송을 지금 예능으로 가자고 했지 지금 누가 뭐 진지하게 가자 했지 지금? 아 열받네 지금. 야 내가 방송을 지금 내가 배그를 내가 왜 배그랑 비교하게 하냐고. 내가 왜 배그랑 비교하게 하겠어. 나도 알아. 배그 지금 블러홀 대박 지금 뭐 세계 게임 리그 막 열리고 알아. 내가 아는데 왜 이런 걸 해 내가. 예능 방송 가자는 거 아니야. 맨 처음에도 뭐라 했냐 내가. 자 여러분 디스코드 이번이야 병마대 의견 헛소리 의견 모든 게 다 가능한 디스코드 토크쇼 우리 정신승리하는 방송입니다. 디스코드 토크쇼 정신승리 방송에서 왜 여기 와서 왜 논리와 주장을 펼치고 있어 왜. 좀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런 걸 우리가 대결하자는 거지 이거 지금. 우리 희망을 가지자고 이런 거지. 잘하자 아직 다 잘하자. 화이팅하고 아 땀나자 지금. 아 이럴라 한게 아니잖아. 아 목소리 떨린다. 자 잘하자. 자 다들 화이팅 한번 외치고 하자. 그렇지 베디나님 그렇지 좋아요. 자 화이팅하자. 화이팅 자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좋아 오케이 화이팅. 좋아 화이팅 외치고 좋아 화이팅. 그렇지 아 좋아 화이팅. 자 일단 먼저 마이크 잠깐 끊으신 상태에서 다시 기세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광대님의 의견 들으면서 시작하자. 광대님 준비됐지? 자 광대님 한번 인다. 희극 속 광대님 믿어. 자 광대님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자 마이크 켜줘요. 광대님 마이크 키라니까요. 아 좋아요. 광대님 예. 잘합시다. 지금 님밖에 지금 여기서 님밖에 없어. 알았지? 알지? 저 지금 잘합시다. 혹시 지금 당황했거든요. 자 잘하자고 좀 살려줘. 아니 자 지금 마비노기 자 마비노기가 배틀그라운드 싹 발라버릴 수 있는 그 방법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막내님 싹 발라버릴 수 있는 거 진짜 싹 발라버리는 거. 싹 발라버릴 방법이요? 싹 발라버릴 방법 얘기해 줘.
싹 빨라버리는 거 그냥 배그. 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오 뭐죠? 자 싹 빨라버리면 오케이 오케이 뭐죠? 마비노기라는 이름을 가진 새 게임을 만드세요. 나가 나가 지금으로 있는 나가 나가 나가. 아!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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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방송이 장난이지? 편하게 하니까 방송 쉽지? 어? 그냥 님들이 방송해? 어? 좋아. 마지막 발언권. 자, 알았어. 라이프님. 발언권. 라이프님 자신 있어요? 라이프 자신 있어요? 마비노기가 백을 싹 빨아버리는 거. 자신 있어? 의견 자신 있어? 오케이. 자, 라이프님하고 TN이 하자. 오케이. 라이프 싹 자신 있어. 오케이. 마이크 켜. 켜요. 자, 라이프님. 아아. 오케이. 자, 마비노기가 백을 싹 빨아버릴 수 있는 방법. 자, 뭐가 있죠? 저희는 죽어도 이쁜 캐릭터가 살려줘요. 죽어도 이쁜 캐릭터 살려달라고요? 나오가 살려주잖아. 아, 나오가 살려준다? 네. 배그는 그런 게 없다. 심지어, 네. 배그는 죽었어. 살아나고 싶어. 총 맞으면 끝나.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어. 나오가 옆에서. 아, 네. 우리는 심지어 그 술집 주점에서 일하는 루아 네. 있잖아. 루아 퀘스트 호감 줘갖고 그 옷 루아한테 주면 그 옷 입고서 겁나 이쁘게 살려줘. 아, 겁나 이쁘게 살려줌. 예. 네. 그래. 이런... 아니 그래. 공중에서 샤랄라고 한 바퀴 돌면서 내려서 머리 찰랑찰랑한 다음에 사뿐 착지해가지고 그렇게 살려주는 게임이 어디서? 심지어 NPC가 살려준다고. 그 NPC의 정체가 뭔 줄 알아요? 뭔데요? 여신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나오야. 어? 전생에 어 루아라는 꼬맹이일진 몰라도 지금은 여신의 그 오른팔이라고. 이제야 그런 NPC가 살려주는 어 그런 게임이 어딨어? 다른 게임 다 통틀어도 여신의 오른팔이 살려주는 그런 게임 없단 말이야. 이제야 게임이 이제야 토크가 좀 돌아가네. 이제야 아 이제야 좀 제대로. 라이프는 왜 그랬어? 말 잘할 수 있잖아. 어 할 수 있잖아. 아, 잘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왜 그랬어? 어 아 이거 진짜. 아이. 방송 분량을 좀 위해서 아 좀 아, 너무 빨리 끝나면 재미없잖아. 이미 앞에 거 다 통편집이야 이미. 너무 저 어? 아... 진지해가지고 너무 통편집이야. 어? 어 그런 NPC가 살려주고. 네. 빨리 그 더, 하나 더 뭐냐 마비노기 클로즈 베타 때나 뭐 그럴 때 영상 찍었던 장소는 네 NPC가 관리를 해준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게? 나 이해 못했어. 그 타라 왕성 네. 관리 그 문화청인가 뭔가 하면서 NPC 뭔가 있어요. 네네. 어디를 가면 이곳은 뭐 어디에서 촬영 당시에 쓰였던 장소라고 하면서 돼 있는 데가 있어. 두갈드 벌목하면서 아 여기는 기억난다, 촬영지라고 기억나. 하면서 기억난다 기억난다. 그런 게 있고 네. 그 티르코네일에 네 맞아 그 사과나무 맞아 사과나무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NPC들이 어? 오프라인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NPC가 이런 거 문화청으로 갖다 다 등록해 준다니까. 아 친절함이 있다. 그니까. 아 배그엔 친절함이 없어. 너무 삭막해. 응? 뭐 안내 간판 없죠. 총 그 들어가서 알아서 먹고 알아서 해. 그죠? 아 배그 봐봐요. 거 배그에서 비행기에서 타고 있다가 비행기에서 졸았어.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가야 되는데 졸았는데 중간에 네, 오케이, 그 오케이. 낙하산 매가 그냥 강제로 쫓아내잖아. 어. 겁나 야박하다니까. 아, 어? 진짜 인성, 아 그 인정이 없네. 인정이. 아 그래. 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내다 던진다니까. 아 그래 할 수 있잖아. 아니 의견 좋네 이거. 그래 이런 의견 어디 있다고 이거. 어? 아 너무 야박한 게임 배그. 반대로 마비노기는 문화재에다가 문화재 등록청에다가 그쵸. 이게 설명까지 해주는. 아 맞아. 배그 잠수 타면 바다에 떨궈 죽여버려. 어? 아 거기 땅이든 뭐 그냥 바다 한복판이든 그냥 필요 없어. 그냥 집어 던지. 아 그리고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장 가까이 와갖고 이제 지져서 죽는 거지. 이 너무 야박하다. 이런 그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하는 그런 곳에서 그죠? 그렇죠. 우리는 초보자들이 잠수를 타도 야 너 게임 몇 시간 했어 위험해라는 그냥 그런 시스템적인 알람만 있지 죽이는 게임이 어딨어. 캐릭터를 죽인다고 그거는. 마음에 들었어. 잘하네 라이프님. 아 좋아. 아 그럼 거기는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여기는 네 NPC 그 뭐냐 마족들이랑 친구 먹을 수 있어. 아, 여기도 사람끼리 싸우지 않나요 근데? 아 사람끼리 싸우는데 거기는 싸우기만 하잖아. 우리는 마족이랑 친구도 먹는다니까.
오, 근데 이종국이랑도 친구 먹었어. 근데 여신이랑도 친구 먹었는데. 아, 다 친구 먹는다. 아. 그렇죠. 아, 생각해 봐. 아니, 어떤 게임에서 신이랑 친구를 먹을 수가 있어? 오, 친구 먹는다. 근데 여기 마비노기는 인간끼리 싸우면 오지게 힘들잖아요. 막 거기 사건 사고 게시판에 등록되고. 동네 소문 다 난잖아. 동네 소문 다 나죠. 네. 근데 그럼 뭐해? 관심 사람들이 크게 안 주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좋은 의견. 빨리 다음 의견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라이프님 끝났고요. 아, 네. 갑자기 훅 돌아와 좀 당황하긴 했는데. 네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 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티에님도 한번 의견 말씀해 주세요. 티에님. 일단 저기 마비노기가 배그를 이기려면요, 각 나라에 있는 마비노기에서 그런 이벤트들을 다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 네, 티엔이 그 우리 마비노기 말고 그 저거야, 저거. 그 마비노기인데 한데 약간 백이라면 방금 라이프님 말처럼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능적으로 말해야 돼, 예능적으로. 어? 이게 논리 따지면 안 돼. 뭘 자꾸 서버가 해외 서버 가져온대 안 돼. 어? 아니, 내가 백을 안 해봤어. 있어. 어? 뭐? 기본은 없어. 야구빠따 있어. 야구빠따 있고 우리.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부캐로 때릴 수 있고. 아, 제 라이프님 발음 잘 조심히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아, 저희는 네네 야구빠따로 때릴 수가 있어요. 네네. 거기는 후라이팬으로 땡기는데 우리는 아, 형제 야구빠따로. 형제 그 경언 말씀하실 때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너무 세게 말 다시 정정해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럼 오케이 좋아. 우리는 그럼 우리는 네. 씨 뭐야, 그냥 부캐도 있고. 네. 아, 많아. 부캐도 있고 많다. 빠따로 때리고. 네. 오케이. 그쵸. 아, 자 일단 우리 두 분 얘기, 세 분 얘기 들었으니까 버드맨이나 베디나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이게 솔직히 그래 이런 분위기를 원했어. 이게 내가 어? 아니 저... 진지하게 하려는 게 아닌데 누가 얘기해볼래? 아, 그거 하나 있어. 마지막 얘기할 게 뭐냐면은 네, 펜슬 타고 때릴 수 있는 거야. 돌진으로 막. 펜슬 타고 돌진을 때릴 수 있다. 어.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예를 들어서 막 말 타고 막 뭐 지나가는데 뭐 몬스터가 맞아가지고 겨 데미지를 입는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그런 거 도입하면 어때? 뭐 차로 예를 들어서 뭐 배그 내가 알기로 차 가지고 돌진하면은 캐릭터가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죽어요. 어 그걸 그쵸? 도입한 거지. 패스를 타는데 패스로 돌진해가지고 몹을 죽이는 거. 랜스도 안 들리고. 알겠습니다. TN이 잠깐 지금 발언권이 아니었어. 자, 다른 분 얘기해볼게. 이제 또 본인 발언이 끝나면은 다른 분도 존중해줘요. 자, 누가 또 얘기해볼래요? 아직 얘기 못하는 버드넷님이랑 버디나님 또 둘 중에 하면 누구 얘기해볼래요? 베르 디아나라고 하는데요. 베르 여기선 버드네야 일단 그냥 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리네 또 알았어 미안해. 버 뭐라고요? 버디아나? 베르디아나. 베르디아나니 오케이 베르디아나니 자 의견 또 얘기해주세요. 저는 배그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네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막 배그보다 좀 나은 게임이 되고 싶다 하면은 마비노기도 자기장을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오케이 의견 좋아. 자기장을 도입하라. 어? 수정을 저희 막 수정 녹이 하면서 이제 막 수정 캐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딱 자기장이 모이는 거지. 자기장이 모이는 거다. 그러다가 한 두 시간 수정 캐다가 자기장 맞고 죽는 거예요. 아 자기장 무조건 자기장이다. 네 무조건 자기장. 어. 어 자기장 무조건 전전 돌 때도 자기장 수정 돌 때도 자기장. 아, 그럼 우리 밀레시아 어디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아, 마을 밖에 못 나가는 거죠 그럼. 마을 밖에 못 나간다. 우리 봉인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항구에서 바다로 빠지기. 항구에서 바다로 빠지기. 오전에 마지막 한 명까지 살아남아야겠네 이거 피해 전에. 오케이 자기장을 도입하라. 좀 약간 삶의 우리가 더 확실히 맞아. 우리가 너무 여유가 있어. 좀 약간 삶을 좀 긴장 있게 해야 돼, 늘. 그런 의미로 한 거죠? 아, 그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드넨이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지금 300시간인가 400시간 정도 했는데 아, 좋아. 딱 진짜 이길 수 있는, 진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 뭔데요? 로젠젠님이 없어. 배그엔 로젠젠님이 없어. 다음 의견 잘 말해. 자, 왜요? 네? 로젠젠 내가 없다. 네 배틀그라운드 400시간 하면서 로젠젠님이 없어가지고 네네. 배틀그라운드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나가.
내가 왜 나가라는지 알아요? 아니 세상에 배틀그라운드 옛날 방송했을 때 뭐? 10명도 안 들었어. 10명도 장난하냐? 그렇게 로젠젠이 있어서 재미가 없다 하면 배틀그라운드 방송할 때 들어와야지. 배그 방송할 때 뭐? 아 오늘 배그 하시나요? 빠바 로바. 버드네 방송 안 본 거 너무 티냈어. 어? 로젠젠 방송 안 본 거 너무 티냈어 지금. 지금 너무 티냈어. 뭐? 배그에 로젠젠이 없어지... 진짜 실망입니다 휴먼. 그때 보지 않아서? 실망입니다 휴먼 진짜. 어? 보지도 않고 로젠젠 배틀그라운드 방송했는지도 모르면서 로젠젠이 배틀그라운드 안 했으니까 배그가 재미가 없다. 그래서 배그를 내가 해야지. 아 내가 뭐야 뭔 말이야 이것도. 하여튼간 어? 로젠젠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 버드애님 옐로카드. 어? 옐로카드. 배그한테 나만큼 1인으로 봐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배그한테 나만큼은 1인으로 봐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해 못했는데. 자 버드애님 잘하자. 다른 사람 다 의견 좋았거든.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버드애님 그 지금 준비했어요? 준비했어? 배그 마비가 배그 이길 수 있는 딱 의견 하나 더.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한 번만 더. 라스트 찬스. 아까 처음이 너무 컸다. 자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줄게. 있어요 혹시? 준비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없으면 또 이거 이렇게 끝나나요? 아 알겠습니다. 다들 의견 되게 좋았고요. 아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다행히 후반에 분량을 좀 뽑아낸 것 같아요. 어 전반에 다음부터 알지? 이 잘하자. 우리 이런 분위기야. 어 다음에 저 디스코 토크쇼 할 때 다음에 또 막 논리 가져와서 팩트 가져와서 막 이러면 혼난다 진짜. 어 잘하자. 아 버디아나니 하 아 베르디아나니 하나 더 생각났다. 오케이. 자 마지막 의견 듣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드님 자 말해봐요. 어 이것도 있는데 그 네. 배그가 이제 막 떨어지면은 뭐 총 파밍하고 뭐 장비 파밍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막 던전을 갔는데 네. 막 장비를 파밍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래서 그 장비 파밍한 거로만 던전을 깨고 보스를 잡는 것이 어때요? 아 그 던전 던전을 돌면서 나오는 그 칼과 네. 그걸로만 그렇죠. 세공도 개입되지 않고 네네. 아무 스펙도 개입이 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파밍된 무기로만 던전을 도는 그런 이제 특수한 던전이 생긴다. 네네.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 아, 배틀 일명 배틀록이 그렇죠. 어 신바 그런 던전 생겨야 한다. 그러면서 오. 뒤에 자기장이 따라와. 아, 또... 아 그러면서 자기장이 따라오고 이거 네. 너 저게 베르니 이거 너 내가 마비노기 배틀그라운드 뛰어넘기에 대해서 의견 물어본 거지. 마비노기대로 배틀그라운드 100기라는 게 아니었어. 이거 결국에는 100기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어? 아 좋아 자기장 플러스 오케이 좋은 의견 오케이 신박했어. 100을 뛰어넘기가 100을 따라한 기야. 어? 알아서 신박했어. 뭐라고요? 마지막 하나 크게 해드리고 간다고? 알았어 여러분 그 진짜 라이프님 의견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하는 거 할게요. 자 라이프님 말해봐요. 아 들리시나요? 네 자 마지막 의견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배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건 네 우리는 역사가 깊은 게임이라서 절대로 못 이겨. 어 역사가 깊은 게임이다. 네 오... 우리는 켈트 신화를 바탕으로 기반된 게임이야. 어떻게 이겨 이만한 역사 게임이 준비가 돼봐야 몇 년이라 우리는 그 전에 있던 엄청난 시나리오 네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오 저쪽은 이제 정통성이 없다. 역사 아, 역사 없다. 정통성이 있어봐. 배틀그라운드 그래 영화 하나 따라했다고 봅시다. 네. 영화 그 뭐냐 배틀로얄? 네. 그거 따라했다고 봅시다. 그 영화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 언제 나왔죠? 좀 오래됐는데. 그 올해 나왔다 그래봐야 켈트 신화보다 오래됐나? 우리는 그만큼 정통이 있다고. 어, 우리를 어떻게 이길 건데? 아, 켈트 신화보다 더
저 젊다. 저 일본 자체가 어디서 에? 필름에 피도 안 마른 게 잉크 네. 잉크 우리는 말라갖고 이제 증발하기 직전인데 네. 어떻게 이기겠다고. 아 그런 아. 그 역사성에서 좀 긴 게 떨어진다. 우리는 그쵸. 아유 따라올 수가 없죠. 아유 대경면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자 말 것이고요. 아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해셔가지고 제가 배틀그라운드 갤러리에 올리겠습니다. 아주 큰 환호 받을 것 같아요.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닉네임과 여러분들 그 의견을 종합해서 편집을 해서 배그 갤러리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닉네임 가려주실 거죠? 라이프56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이프56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 그 의견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이길 수 있어. 이제 두려울 게 없다. 두려울 게 없어.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그 의견 배그 갤러리에 딱 올릴 거야. 우리 핫클립 갈 거야 이제. 그러면 또 개념을 간다. 말비노기 한번 가자. 왜 다들 이렇게 자신이 없어 휴먼? 방금 전에 그 기세들 어디 갔어? 어? 방금 전에 그 기세 어디 갔냐고. 잘하자. 응? 화이팅. 그렇지 잘하자. 화이팅 화이팅 잘하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잘했어. 오케이 좋습니다. 아 자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마비노기 오늘의 주제 마비노기 배틀그라운드 디스코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디스코 토크쇼의 주제 마비노기 배틀그라운드 뛰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물론 한 중반부터 새끼 세 가지 갑자기 뭐 토크쇼가 아니라 토론 전쟁이 됐었는데요. 뭐 그거는 통편집을 하든가 해가지고 하고요. 그래도 후반에 의견들이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고요. 다음부터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 기억해서 다음에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마이크 다 키시죠 한번. 자 이제 인사하면서 마무리 해보죠 한번. 마이크 다 키세요. 야. 자 마이크 다 키세요. 이거 통편집하지 말고 잘라낸 거 개발진한테 보내줘요. 일단 다 마이크 켜봐요. 마이크 켜봐요. 자 마이크 켜봐요. 다 킨 거예요? 버드네님이랑 광대님이랑 TN이 안 켰는데? 켜보세요. 아 내가 저 켰습니다. 내가 음소거를 시켰구나. 미안해 얘들아 내가. 와. 미안하다 내가. 휴먼? 방송 운영 그렇게 할 겁니까 휴먼? 아니 도대체 마비노기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거 마비노기랑 배그랑 비교하기 자, 전에 조용 대명하십시오. 조용 해주자. 여러분 일단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엔딩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오늘 의견들 너무 감사했고요. 자 우리끼리 한번 뽑아보죠. 오늘의 그 정말 좋은 의견 베스트 의견의 MVP 누군지 한번 뽑아볼까요? 자 먼저 광대님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기 자신 빼고 누가 제일 의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해봐요. 아까 자기장 처음 말씀하신 분 누구였죠? 저요. 네, 저요. 네, 그래도 신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베르니 한 표. 자, 그 다음에 버드네님. 저도 아까 베르디안님이 그 이제 보스 사냥하면서 이제 파밍하자. 오케이 베르디안님 표. 베르디안나님 표 던지겠습니다. 오케이 베르디안나. 오케이 네. 자 베르님은 베르님 누구? 저는 저요? 간식. 아 베르님이구나. 베르님 누구? 저는 그냥 네, 제 표에 던지겠습니다. 아 본인 아 본인 빼고 본인 빼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라이프님에게. 아 라이프님 오케이 라이프님. 근데 라이프님은 누구? 아 저는 우선 이 토론을 만든 로제님에게 한 표를. 잘해 어? 잘해.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해. 투표를 다음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봤어? 버드님 봤냐고요. 저렇게 하라는 거야. 뭐 배틀그라운드에 뭐 로제님이 없... 야 진짜 어? 아 지금 없으시잖아요. 아니 제가 했을 땐 없으셔가지고. 방송도 보지도 않고서 휴먼. 어? 시부래? 야 말 꺼봐. 시부래? 말 꺼봐. 라이프님 로젠즈 만만하죠? 어? 말도 짧고 어? 욕까지 하고 편하지? 아주 그냥 자기 거야. 어? 사회 살기 힘들다? 방송 켜 그러면 어? 스트리머 방송 키라고!
진짜 힘들어서 백수인데? 잘하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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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자. 오케이, 다시 마이크 켜고요. 아, 그래서 저는 네. 오늘의 이렇게 주제를 만든 로젠젠님이 어쨌든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토론을 기획하지 않을까 해서 로젠님한테 한 표를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끄시고 알겠습니다. 끄시고 자, TN님 의견 들어볼게요. 누가 제일 잘했죠? 제가 마지막입니까? 네, 누가 제일 잘했죠? 아, 저야 당연히 이 토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로젠젠님이 가장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저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아니, 자, 반응이 없어, 왜. 자. 아니, 왜 로젠젠님이 왜 나한테 반응이 그러는 겁니까, 자, 왜? 자, 역시 이 의견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베르님과 저의 그 두 표가 이렇게 두 표씩 나왔는데 역시 그래도 아, 여러분들의 그 의견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오늘의 MVP라고 합시다. 오늘 MVP는 네, 저로 하겠습니다. 아, 네, MVP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좋아. 오늘의 MVP는 축하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MVP는 저라고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 농담이고 베르님 MVP 축하드리고 좋은 의견 또 다음에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우리 로젠젠님이 최고죠. 아유, 잘해 잘해. 로젠젠님이 있는데 잘해. 누워서 절 바뀐 것 같은데. 어, 로젠님. 네? 로제님 보통 MVP 하면은 상이 있잖아요. 저는 네. 상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상 드려야 한다고? 네. 라이프님 마이크. 아, 상품이 없나 보네. 라이프님 마이크 꺼봐. 장난해? 방송 진행자야 아주? 어? 방송 켜! 트위치 만들어! 유튜브 아이디 만들라고! 잘하자. 어? 잘하자. 방송 켜! 스트리머 켜! 켜줄게, 홍보해줄게! 구독자, 구독과 좋아요! 잘하자. 라이프 방송 오시면 환영합니다. 해! 어? 아주 그냥 잘하자. 당장이야. 어? 잘합시다. 화이팅. 잘하자. 네, 화이팅. 오케이. 자자, 화이팅. 오케이, 라이프님 밝히고. 라이프 밝히고. 아, 네네. 자자, 자 잘못한 거 깨달았죠? 아,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마디씩 한번 오늘 의견 오늘 그 저 뭐였지 얘기 나눠보면 어땠는지 의견 한번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또 막 저 막 그 뭐 이렇게 아부하지 말고 자 오늘 의견 나눈 거 한번 한 말씩 마무리 얘기해 봅시다 한번 어땠어요? 오늘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다. 에. 자 다음 버드님. 네 저도 정말 좋았고 다음도 이런 토론 자리 있었 아니 토크쇼 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토론 거장했으면 좋겠어요. 토론 아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토론 아니에요. 어? 토크쇼야. 자, 광대니 오늘 피해자분 광대니. 원래는 처음에 제대로 이제 컨셉을 잡고 산성적으로 쭉 밀고 가려고 했는데 네. 중간에 이제 많이 진지해지면서 제가 입을 좀 닫았어요. 아, 광대니 미안해. 이건 내가 미안하더라도 나도 미안하더라 이게 좀. 그래서 어? 제가 중간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 일단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광대니 다음에 꼭 와요. 또 알았죠?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 다음에 또 꼭 와요. 자, 다음에 우리 네. 베르디아나님 얘기해보세요. 로젠젠님이 방송하는 거면 뭐 다 좋죠. 아, 네 그러면 하지 말랬자 지금 또. 아, 어? 잘하자. 말 진짜 안 듣네 진짜. 어? 잘하자. 지금 소감 얘기라니까 그런 말 하지 아부 같은 거 하지 말고 또 말 안 듣네 또 이거 또. 어? 잘하자. 잘하자. 자 마지막 라이프님 말해봐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네. 티르님 계시지 않나? 네. 아, 티르님 묻혔네. 티르님? 와, 아, 진짜 이거 아. 해외 서버 전문가를 이렇게 묻어가는 겁니까? 잘하자. 잘하자. 라이프님 말하고 티르님 하자. 아, 네네. 아,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아, 이런 토론 얘기. 토론 같은 토론이 이런... 아니라니까 토론 아니라고. 토론 아니라고. 잘하자. 토론 아니라고. 토크쇼. 네, 토크쇼입니다. 뭔가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런 재밌는 토크쇼 다음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TN 얘기해 보시고요. 일단 오늘 이 뭐지 토크쇼 진짜 그 처음 해봤는데 네. 그 박명수의 거성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재미를 많이 재미가 네. 재미가 있었고 특히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네. 너무 재밌다 보니까 다음에도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자, 티에님
경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팩트, 비겁하게 팩트와 논리를 가져오지 마세요. 오늘, 자, 팀 조용하시게. 오늘 TN 때문에 중간에 토론된 거 아시죠? 다음에. 아니, 해냈어. 잘하자. 팩트와 논리 가져오지 마세요. 다음부터. 아, 잘할게요. 다음부터. 오케이, 오케이. 잘합시다. 잘하자. 오케이, 오케이. 잘하자.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토크쇼 2화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박수 한서 끝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좋아요. 트위치도 팔로우. 트위치 팔로우.